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화학 섹터 그리고 복합화학 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화학 섹터는 올해 들어서 하락세를 연일 이어가던 너무 안 좋았잖아요. 섹터였습니다. 네. 사실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스프레드 마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2022년 제품 합산 스프레드 기준이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2020년 1분기 기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상반기에 WTI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었던 고유가로 인한 원가 부담 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중국 락다운 조치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공급 증설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황 부진이 꾸준하게 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WTI가 가격이 지난 전일 기준으로도 이제 90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부분과 함께 중국의 락다운 조치도 완화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좀 일부 회복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에서 봤을 때는 공급 증설이 내년까지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 일부 회복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복합화학, LG화학과 하나솔루션, SKC 등 화학사업부 이외에 다른 사업부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화학 섹터 위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섹터가 안 좋은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뭐 섹터가 계속해서 내리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그대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역사적인 저점을 조금 다지고 올라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반등 흐름이 나올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SKC 종목입니다. SKC 같은 경우는 화학 사업부를 두고 있지만 이외에도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모빌리티 동박 쪽 사업 부분을 중점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약 1조 700억 원 정도 있고 영업이익이 약 1,100억 원 정도입니다.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한 모습이었고 당일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에도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지 않았지만 전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은 좀 개선되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과 함께 동박 쪽 좀 디테일하게 보신다고 하면 모빌리티 SK넥실리스 쪽이 영업이익이 약 3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온 부분입니다. 판가가 인상된 부분과 함께 신규 공장의 관련 비용이 좀 완화되었고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올라가면서 SK넥실리스 모빌리티 쪽은 상당히 좋았지만 화학 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PO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전망도 이와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화학 쪽은 안 좋을 것으로 꾸준하게 예상이 되지만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도 PG 스프레드는 조금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화학사들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이다. 반면 동박 쪽은 2분기에도 잘 나왔지만 3분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신규 6공장이 풀가동이 될 예정이고 중국의 코로나 완화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국내 글로벌 OEM사들의 투자와 이런 배터리 셀들의 신규 라인 가동 등으로 인해서 상반기 대비해서 한 50%의 출하량을 기대할 정도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박의 증설 관련 부분을 꾸준하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박의 증설 같은 경우 현재 캐파 기준 22는 5.2만 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2025년에 들어가면 25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폴란드, 미국을 해외 거점을 두면서 고객사들에게 적재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지켜보실 만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업은 또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함께 이 기업이 과연 어떤 모멘텀으로 좀 크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말씀을 해주신 걸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은 3분기도 어쨌든 간에 실적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동박 쪽에서 분명히 뭐 투자가 나오겠지만은 이게 정말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 서프라이즈로 올라올 것이고 추세적 반등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 않지만 SKC가 하고 있는 이 동박 사업에 대한 확 투자와 이러한 그런 캐파 확대들은 상당히 좀 예전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화학산업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 힘들었던 화학사업부가 일부 마진 스프레드가 조금 좋아지게 되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동박 사업들 확대와 같이 시너지가 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5만 5천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이현석 대리님께서는 투자 포인트는 동박 쪽에 있다. 특히나 동박의 생산 능력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또 모빌리티 쪽도 어찌됐든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종 안에서 유가가 살짝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은 1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대까지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